오늘 게임 대부터 고날 건데요. 뭐가 뭘 해야 이게 화면이 이게 좀 이쁠까요, 여러분? 뭘 해야 회사가 좀 깐지나 보일까? 뭘 해야 게임 한어좀 게임 회사가 좀 멋져 보일까요? 뭘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좀 회사 이름이 깐지나 보일까? 미소불이 뭐예요? 미소불? MS는 했었어. 옛날에 내 회사 이름이 MS였기 때문에. 뭐가 좋을까? 어떤 이름이 가장 좋을까? 좀 멋진 이름이 좀 간지나는 게 있어. 좀 한국어로 하면은 간지가 안 나니까 영어로 M 미소 MS 미소 주식회사. 뭐가 멋있지? 아, 이름 왜 이리 어렵냐? MSG로 해야겠다. MS. 오케이. 염색. 나 노란색이야, 요즘 머리. 내가 현재 입고 있는 옷은, 검은 색깔 같은 거니까 이걸로 해. 오케이. 이게 현재 지금 나의 모습 같아. 오케이. 현재 나야, 이게. 서포터, 게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싸.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되지? 새 게임 개발을 해야 돼요. 튜토리얼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게임 이거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조미료 여기 회사 이름은 여러분들 현재 자 조미료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기 때문에 일단 맛소금부터 개발하겠습니다. 맛소금 오케이 맛소금 게임입니다. 자 중세부터 시작하고요. 이거는 RPG 시뮬레이션 게임이야. 왜냐면 내가 방금 시뮬레이션 영화를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케이 PC로 내가 PC로 맛소금 게임을 만들 거야. 오케이 텍스트 기반 NO 그래픽 2D 그래픽으로 개발합니다. 아 어떻게 될라나. 운영님 서포터가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렇구만. 오케이 일단은 난 엔진을 살짝 올리고 게임 플레이로 올릴 거야. 그 다음에 스토리를 살짝 낮출 거야. 게임 플레이 재밌어. 개발이 시작되었고, 오케이. 오케이. 좀잘 돼야 될 텐데. 오케이. 대화를 난좀 낮추고, 레벨 디자인 낮추고, 인공지능을 좀, 대화하고 인공지능을 좀 올려줘야 돼. 게임을 할 때는 대화도 있어야 되고, 인공지능이 좀 있어. 게임이 재밌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뭔가 잘될것 같은 게임이야. 기본 사운드. 오케이. 기본 사운드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일단 월드 디자인을 살짝 올리고 그래픽을 살짝 올리고 사운드를 살짝 내릴게요. 오케이. 아 버그가 발견되네. 안돼. 일단은 버그가 개발이 이렇게 떠 있으면은 이게 좀 있으면은 버그가 쑥 줄어듭니다. 자 이렇게요. 그리고 다른 기술들이 오르기 때문에 자 버그가 빵이 됐죠. 한 5초만 더 기다립니다. 5, 4, 3, 2. 1. 개발이 하나도 안 되니까 하나만 개발 더될 때까지 제발 하나라도 개발을 해봐. 빨리 하나라도 개발을 하란 말이야. 제발 왜 개발을 안 하니? 돈은 나가는데 개발을 하지 못하니? 제발 돈은 나가는데 왜 개발을 못하는 거야? 개발을 하란 말이야. 내돈 물어내. 이런. 야돈 아까워. 말려. 아, 첫 게임, 과연, 시장에서의 반응은 어떨까요? 일단, 평가. 오. 일단, 레벨들이 오르고 있어요. 과연, 어떤 나에게, 어떤 시련을 주실지, 이 게임 회사 쪽에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출시합니다. 아, 과연, 아, 제발, 나의 평가 어떨까? 로나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과연! 오케이.
과연? 아, 게임 리뷰. 아, 제발! 평점. 상당히, 짧고 굵어. 그렇지. 맛소금은 일단 짧게 시작해야 되는겨. 오케이, 월드는 아름다웠어. 좋아, 좋아. 이런 거 여러분 좋아요. 더 좋을 수 있었는데.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일단은, 처음 게임에 이렇게 성공을 했으면은 괜찮은 거예요. 아, 이제. 오케이, MSG 회사. 야, 첫 게임부터 판매금이 장난 아니에요. 좋아, PC를 내가 PC를 아주 대박 칠 거야. PC 게임을 내가. 팬 12명 생겼어요, 벌써. 처음 게임 치고 이 정도면 굉장한 거죠. 이제 처음에 게임이 나온 거를 이제 후반에 게임이 대박이 나면은 이 앞에 있는 게임들도 유명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게임들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정도면은 상당히 게임을 잘 만들었다는 증거거든요. 표 그래프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이 정도면은 이게 이제 후반에 이제 내 팬이 더 생기면은 이 게임을 더 살 수도 있으니까 초반에 게임을 잘 만들어 놔야 돼요. 마지막에 터트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후반에. 오케이. 내가 하지만 최근 꾸준히 흘린 PC용 배치를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내가 PC를 내가 PC로 내가 게임 끝낸다. 대박. 이거 가격도 좀 이렇게 돈이 올라가고 있고 굉장히 좋아요. 저 돈 많이 벌었어. 이 정도면은 많이 번 것 같아. 게임 하나 더 만들까? 연구 좀 하자. 일단은 오케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연구 엔진 제작을 할게요. 아직 안 되네. 일단은 저는 공상과학 쪽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판타지가 더 게임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판타지로 가겠습니다. 좋아! 6,665대. 오케이, 많이 팔았어요. 이제 난 미래의 잡스가 될 거. 방제 바꿔야겠다. 미래 나는 잡스가 될 거야. 오케이, 잡스가 되는 게임. 오케이, 판타지 쪽을 하나 제가 연구를 했고요. 게임 연표를 보시면은 굉장히 맛소금이 인기가 폭발하고 있어요. 자, 새 게임을 개발합니다. 맛소금 했으니까 이번에는 맛소금 말고 후추를 만들까요? 아니야, 후추 말고 좀 그런 조미료 쪽에 뭐 좋은 거 있나? 조미료 후추 말고 후추는 좀 히든 카드로 놔두고 향신료? 그래, 맛소금 했으니까 미원으로 갑시다. 미원. 자, 미원 갑니다. 미원은 판타지 쪽으로 갈 거거든요. 판타지에다가 어드벤처까지 넣어서 플랫폼은 PC로 가겠습니다. 미원. 자, 2D 그래픽 기반으로 하고요. 일단은 미원은 맛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를 올리고요. 스토리는 굉장히 낮춰줍니다. 그 다음에 엔진을 살짝 올려줘서 이제 그 미원의 느낌을 상당히 살려줘야 돼요. 일단 미원이기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큰 성공을 했죠. 동킹콩 쪽이. 그래? 그러면은 MSG를 한번 크게 키워보겠어. 그리고 MSG는 일단 대화를 상당히 높여야 돼요. 사람들과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미원을 많이 놓냐 못 넣냐 적게 넣냐라고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걸로 대화를 좀 올려줘야 돼요. 사람과 맞짱을 떠야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도 컴퓨터를 좀 대화 좀 머리를 좁게 해야 내가. 좋아. 근데 은근히 이 게임이 좀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운드 나 지금 미연 이게 음식들을 만드는 게임이기 때문에 좋아. 오케이, 그래픽을 살짝 올려야지. 그래픽을 올리고 아까보다 괜찮을라나? 버그가 있으니까 버그를 좀 줄이고 오케이, 디자인 올라가고 있고. 버그 또 생기기 전에 좋아, 새로운 기록을 세웠어요 지금. 좋아 좋은 판단을 했대. 야, 좋은 조합을 했대잖아. 여러분 잘 봐요. 미원이 대박이라니까. 게임 리뷰. 리뷰다. 또 리뷰의 시간이 가장 떨리지. 제발. 뭐야 이거? 잠깐만요. 이거 망했어요. 이거 망했어요. 여러분 이 게임 망한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역시 미원은 원래 좀 평이 안 좋죠. 원래 미원은 이럴 수 있어요. 조금 나아졌다고 하네. 괜찮아.
미원 이거 후속 아 적자래. 제발 적자하면 안 되는데. 야 이거 적자 나니까 아 이거 찐따 이거 어떻게 하니 이거. 아니야 은근히 많이 팔았어. 좋아. 뭐야 가능성이 있대. 오케이 기자를 준비했대. 오케이 괜찮아. 기자를 준비했대. 우리 와 야 미연 장난 아니게 팔리고 있어 지금. 오 오케이 오 이런 게임 더 만들어주세요. 더 할게요. 제가 이런 게임 되게 좋아하는 게임인데 오 이거 은근히 낙폭이 괜찮은데요? 낙폭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야 이 정도면 낙폭 장난 아닌 거야. 이렇게 낙폭이 적은 거는 이런 게임이 있으려나? 이런 낙폭 괜찮은데 이거? 야 낙폭 진짜 좋다 이거. 야 낙폭 진짜 괜찮은 게임인데 이거? 야 게임 하나 더 만들자. 아니야 게임 옆으로 보면은 일단은 48을 벌었고 손실이 장난이 아니지 이 게임은. 손실이 근데 야 여러분 이 게임 진짜 괜찮은데요 은근히? 오케이 달성. 오케이 한번 보자 게임 연표를 보면은 일단은 게임 손실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맛소금을 이제 버립니다. 자 새로운 계약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다른 회사와 계약을 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59 괜찮은 우리 테스트를 해줘야 되나 한번 게임 테스트 한번 해주자. 오케이 테스트 한번 해드릴게요. 테스트가 안되네. 제가 이거 해드릴게요. 안되네. 아 오케이 제발 이거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시간이 안돼. 제발 그렇지 좀만 더 힘내. 제발 세미코마. 아 닌텐도 망하게 할까 내가? 닌텐도 망하게 하는 거 이거 내가 발견을 해야겠어. 제발 아니야 제발 힘내 나이스. 아싸 알바했다. 아싸 돈 벌었고. 오케이 우수한 작품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자, 게임 개발합니다. 이거는 안되겠어. 새로운 향신료를 라면 스프는 위대하니까요. 라면 스프 아니야 라면 스프 만들기 전에 개발을 하나 해야 돼. 연구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종류 종말론 좋다. 이거 종말론 요즘에 러스트가 대세잖아요. 러스트 같은 게임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종말론 러스트와 비슷한 게임이죠. 종말이면은 러스트가 3차 그 전쟁이 끝 핵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게임을 만든 거기 때문에 저도 한번 러스트를 한번 종말론 멸망과 함께 찾아온 라면 수프. 오케이 수프 오케이 종말 좋아. 종말과 함께 찾아온 라면 수프입니다 여러분. 종말론과 함께 와 대박. 이거는 전략적인 게임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PC로 하고요. 개발을 시작합니다. 저희는, 일단은, 스토리를 살짝 올려주고요. 이런 건 적당히, 지금은 투자할 돈이 굉장히 적어졌기 때문에, 조금씩만 합니다. 종말과 함께 찾아온 라면 수프입니다. 과연, 이 라면 수프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죠? 그 다음에 대화를 낮추고요. 대화는 필요가 없었어. 인공지능을 살짝 올려. 러스 게임 보니까 애들 좀 동물들이 멍청해. 레벨 디자인 오케이. 대화를 완전히 낮춰가지고 아 이거 제발 잘 돼야 될 텐데. 그래픽 좀 좋게 하고 사운드 올리고 월드 디자인을 낮추고 기본 사운드 넣고 오케이 잘 되겠죠? 이번에 좀 잘 될 것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어때요 느낌? 지금 느낌이 왔지 않았나? 아닌가? 제발 종말론 이거 한 번만 더 이거 아 돈 없어 안 돼. 아 이거 시기로 못 세웠네. 아싸 엔진 레벨업 했고 아싸 인공지능도 레벨업. 좋아 오케이 MSG MS 나 미소가 레벨업을 했어요. 아 리뷰 제발 리뷰. 리뷰 괜찮을 것 같다 이거. 오 황당하지만 그래 라면 수프가 황당하긴 하지만 상당히 이게 좀 좋은 게임이라니까. 그래 이게 좀 괜찮은 게임이야. 아 그렇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이거 2탄을 만들어도 될 것 같아. 일단 스토리를 한번 짜보자고. 좋다고 생각하시죠? 알고 있어요. 왜냐면요, 나도 이걸 좀 막대한 투자를 했거든요. 내가 이 게임에 막대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반응을 봅시다 지금부터. 아, 아까는 별로 못 팔았는데. 오, 오 좋아. 팬이 19명이 생겼어. 좋아 좋아. 이번까지 잘 나왔어. 좋아. 이 정도면은 게임을 바로 하나 더 새 게임을 개발합니다. 라면 수프에 이어서 어떤 게임을 만들면 좋을까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짜장 수프. 짜장 아니야, 짜장 수프는 라면 수프 2탄으로 만들고 일단 개발을 하자. 연구를 해. 엔진은 필요 없어. 학교? 요즘에 뭐 학교 그런 드라마가 대세니까 드라마 쪽으로 하나 써도 될 것 같아요. 왠지 상속자들 같은 이야기를 한번 써줘야겠어. 상속자들. 좋아. 상속자들 스토리 한번 짜야겠네요. 상속자들 같은 게임을 하나 만들어야겠어. 상속자들 같은 거가 있으니까 상속자들은 일단은 돈 많은 부자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여기는 맛을 찾아다니는 맛집 탐험가를 위한 그런 게임을 만들어야 되니까 돈 많은 맛집 탐험가들을 위한 상속자들. 어떤 게 좋을까? 맛집을 찾아다니는 그런 게임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근데 학교 이야기, 학교 이야기,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 급식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우리 학교 급식이 급식로드. 아, 급식로드 괜찮네. 급식로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음식 대결 이런 거. 급식로드 괜찮네요. 급식로드. 급식로드는 굉장히 액션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요, 일등으로 먹기 위해 맛장을 까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급식을 제일 빨리 먹기 위한 급식 쟁탈전이 필요해요. 오케이? 여러분들, 급식을 많이 먹기 위한 쟁탈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게임 플레이를 상당히 높여줘야 되고요. 엔진을 낮추고 게임 스토리를 살짝 올려줘야 돼요. 애들이랑 막 말다툼도 해야 되는 게임이 바로 이런 건데, 바로 이런 게임을 만들어줘야 이게 애들한테 대박이 난다니까 이게. 그리고 대화를 좀 많이 하시고요. 이거 낮추고 급식 아줌마들과도 한판 싸워야 되니까 인공지능 올려주고요. 굉장히 괜찮은 게임이 될 것 같아요. 라면 수프 인기 많아졌어. 이 콘솔을 저 회복품과 함께 어쩌라고. 내가 더 대박날 건데. 그리고 그래픽을, 음식에 대한 이제 그 음식을 이제 음식회사와 스폰을 해서 그래픽을 졸라 화려하게 하고 그 회사의 음식을 게임에 넣어서 그 음식을 홍보하면서 이제 그 스폰에서 돈을 받게 하기 위해 그래픽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지글지글 소리가 장난이 아니게 사운드도 올려주고요. 월드 디자인이라고 낮춥니다. 학교 밖에 디자인이 필요 없어. 음식 디자인이 가장 중요해. 오케이. PPL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PPL 중요합니다. 이번에 디자인은 아마 최고치를 찍을 것 같고요. 오케이. 디자인 최고치 찍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아, 디자인 쪽 최고치 찍었고요. 괜찮아. 좋아. 레벨업. 좋아, 좋아. 굉장히 괜찮네요. 출시해볼까? 제발. 하이요. 어서오세요. 자, 과연. 게임 리뷰. 오케이. 이번에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평? 아, 그렇지. 즐겁대. 잘 봐. 괜찮다니까. 급식로드 이거 인기가 좀 많아. 잘 봐, 이거. 좋다고 생각. 야, 급식로드도 인기가 많아. 좋아, 좋아. 얘네 좀 안 줄, 조금 나아졌니? 아, 이 정도면 그래도 돈 많이 벌었어. 378이면 괜찮게 벌고 있는 거야. 야, 낙폭이, 야, 오히려 더 좋아졌어. 이거는 굉장히 게임을 잘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야, 좋아. 이 정도가 될 거래, 새로운. 나 진짜 좀, 그렇게, 그러니까 요즘 대책 역사에 대한 거는, 별그대가 있네. 별그대를 만들겠습니다. 별그대 스타일 한번 만들겠습니다.